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매일 조금씩 하시라는 의미에서 짧게 제가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 내용이 지금은 초반 물리 쪽이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제가 가르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초 물리에 대해서 그냥 암기식으로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지나고 나니 다뭐 잊어버린다든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있었고, 기초적인 질문을 많이 해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경험상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고등학교 이후에 배웠던 뭐 고등 물리보다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기초 물리죠. 지금 이 AMP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중학교 수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고, 한번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 두시면 생활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장치나 물리적인 현상,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재차 반복적으로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그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다, 부담 안 되니까 매일 조금씩 하시면 그렇게 버릇처럼, 습관처럼 이렇게 만드셔서 즐거운 공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교재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물질, matter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aracteristics of matter, 물질의 특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징, 특성,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mass and weight, mass 질량이라고 번역이 되죠. 질량과 무게. 흔히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다르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mass is a measure of the quantity of matter in an object. 이게 이제 핵심적인 정의인데, mass, 질량이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체죠. object는 물체. 물체를 구성하고는 물질의 양을 측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양이 질량이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How many molecules are in the object? 자, 물체 안에 얼마나 많은 분자들이 있느냐. 그쵸? 물체 안에 분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분자가 곧그 물질의 어떤 근원이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분자의 양을 측정을 하면 그게 곧 물질이다. 질량이다. 물질의 양이니까 그게 곧 질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해야죠. 네. 또는 이렇게 되죠. How many atoms or to be more specific, how many proton, neutrons and electr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원자, 여기 말하는 atoms, atom, atom 그런데 atom, 원자죠. 많은 원자의 수. 곧뭐 아까 말씀드렸던 분자를 또 세분화시키면 또 나눌 수가 있으니까 원자, 뭐 또는 more specific, 보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얼마나 how many proton, 뭐 neutron and electron 이 애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molecules 분자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애텀이 되는 거고, 애텀을 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근원, 그 핵심, 입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양을 곧 질량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The mass of an object does not change regardless of where you take it in the universe.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물체의 질량은 그렇죠? 물체의 질량은 does not change 변하지 않는데요. Where you take it in universe 우주 어디에 있든지 우주 어디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it does not change with a change of state. 그 상태의 변화, 그렇죠? 상태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는다. 그 물질의 상태가 변한다고 해서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The only way to change the mass of an object. 자, 물체의 질량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to add or take away atoms.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atoms. 원자를 add, 추가하거나 take away, 빼내거나 즉 원자를 더하거나 빼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태가 변하는 거 혹은 뭐 이 지구 혹은 우주 어디 있든지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Mathematically, mass can be stated as follows.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질량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많이 뭐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은 나시겠죠? mass 질량은 weight 무게 나누기 acceleration due to gravity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속도 중력 가속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 이 중력 가속도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중력 가속도가 여기에 왜 들어가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은 이것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고 아 매스는 무게와 즉 질량과 무게는 다르구나. 무게의 개념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력의 개념이고 매스는 그 물질 자체의 양에 대한 개념이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